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LA 찰떡을 한번 해볼게요. LA 찰떡이 원래 미국에 이민 가신 우리 이주민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직접 이민 가셔서 사시는 엄여사님을 불러서 한번 LA 찰떡을 하시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베이커리는 저보다 더 잘 만들거든요. 엄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엄여사와 삼총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엄여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모치코 가루? 그 모치 만드는 가루, 일본 찹쌀가루는 네.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그걸 사용하는데 오늘은 한국이니까 찹쌀가루를 네.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네. 찹쌀가루는 300g, 3컵 네. 반 정도 준비를 했고요. 설탕은 지금 두 숟가락 정도? 네.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두 숟가락 넣으셔도 되고 아 나 좀 단 거? 그러면은 네.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이게 세 숟가락 넣으시더라도 그렇게 네. 달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냥 볼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서 하시면 돼요. 채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베이킹 파우더 그냥 네. 조금 소금을 조금이라서 안 넣으면은 아시다시피 네, 약간 맞아요. 뭔가 싱거웠다, 예, 단맛도 맞아요. 떨어지고 그래서 맞아요. 소금을 꼭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채 안 쳐도 되나요? 네, 채를 안 쳐도 돼요. 사각으로? 네, 사각으로. 아. 네, 썰어주시는데 네. 좀 너무 작게 썰면 또 네. 고구마가 익어버리면 씹는 맛이 또 떨어지게 네. 되니까 저는 너무 작지는 않게 네. 그렇지만 또 너무 두꺼우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네. 네. 사실은 본인이 네. 맞춰서 네.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감 생기실 네. 거예요. 맞아. 네,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니까, 적당하게. 네, 맞아. 적당하게. 네, 알아서. 입맛에 맞춰서.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잘라 놓으신 다음에 반드시 네. 하실 건 네. 이렇게 다시 물에다가 아. 담가 놓으셔야 네. 이게 색깔이 변하면 맞아, 맞아요. 크랜베리예요. 제가 제 영상을 혹시 이제 보신 분들한테는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지르르한 이런 것들이 예쁘게 부으려고 이렇게 코팅 뭐 이런 거 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에 담가 놓으시면 네. 훨씬 촉촉하고 아, 더 먹기가 부드러워져요. 네, 부드러워지면서 약간 네. 크랜베리가 통통해지는 느낌? 금방 뜨네요. 네, 기름 같은 거. 금방 떴잖아요. 네. 이걸 모르고 먹으면 그냥 먹는 건데 어쨌든 해도 예, 어차피 되겠네. 이렇게 예. 같이 담궈 놓는 김에 물 조금 하셔서 예. 준비하시면 좋고요. 예. 많이 준비하셨어요. 상호이모님께서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그다음에 예. 이거 호두 준비를 예. 하셨는데 예. 아몬드 넣으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거 네. 넣으시면 돼요. 견과류는 견과류 네네 뭐든지 예.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올리고 났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이 우유의 농도, 아. 우유를 넣는 그걸 잘 못 맞춰서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찹쌀가루가 가루들마다 수분 양이 조금씩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한번 올릴 때도 이렇게 농도를 보세요 이러는데 사실 이 요리를 많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도보다는 레시피에 좀 이렇게 집중하시잖아요. 맞아, 꼭 보고 200ml, 200ml 이렇게 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여기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 그 농도, 질감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유를 한 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반죽은 중간에 재료를 우유든 뭐 찹쌀가루든 미리 넣지 마시고 네. 다 반죽이 끝나고 나면 네. 좀 진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찹쌀가루 좀 넣어주시고 지금은 딱 거의 다 반죽이 끝났는데도 굉장히 뻑뻑하죠. 뻑뻑하고 이럴 때는 좀 더 넣어줄게요. 조금씩만 더 추가. 맞아요. 잘못하면 금방 얼마나 더 넣죠? 지금 반컵 정도 더 넣었거든요. 요거보다도 오븐에 들어가는 건 약간 찜기에 들어가는 거랑 다른 게 오븐은 어때요? 수분이 없잖아요. 맞아요. 속이 맞아요. 좀 말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떡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네. 오븐에 들어가는 건 약간 더 수분감이 있게 지금 한 4분의 1컵 정도 더 넣어줬거든요. 약간 질척하게? 예, 약간 질척해서 이렇게 약간 흐르게 그런 흐를 정도? 그 정도가 저는 좋더라고요. 약간 이 정도로 뭐가 될까 하는 느낌이지만 저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게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에 됐다 그러면은
부드러워졌다는 게 보이네요, 진짜. 네, 보여요. 그리고 크랜베리 지금 넣었는데 혹시 건포도 안 되나요? 싶으실 수 있어요. 크랜베리가 큰 마트에는 있긴 있는데 또 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건포도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저는 크랜베리를 좀 더 선호해요. 왜냐면 건포도는 단맛이 좀 더 많고 크랜베리는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데 아, 전체적인 찹쌀파이가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새콤한 맛이 있으면 저는 더 새콤달콤 새콤달콤해서 입맛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취향껏 크랜베리를 넣으셔도 되고 없다면 건포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견과류를 이제 집어 넣을 텐데 견과류는 오븐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또는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정도 돌려주시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근데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넣기도 합니다. 좀 더 고소하거나 또 시간이 있으셔서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살짝 굽게 후라이팬에 구우셔도 괜찮아요. 어디에든 저희는 그냥 넣을게요. 하나 뭔가 과정이 더 생기면 귀찮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넣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느라고. 자, 그리고 이 팥앙금은 그 팥빙수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를 빼고 사용하시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지 이게 단맛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설탕 좀 적게 넣는다 싶더니 이걸 넣으려고 얘 그러면. 때문에 얘가 은근 달잖아요. 근데 요게 또 어르신들은 요거 엄청 좋아하시는 맞아요. 달달한... 저희 아빠 이거 좋아하셔가지고 나도 떡은 좀 달달한 게 좋죠. 맞아요, 맞아요. 안 달달하면은 이게 맛이 좀 맞아요. 밋밋해져. 그럼 이제 간은 이제 팥빼기로. 그렇죠. 팥빼기로 또 이제 단맛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면 설탕 좀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네. 여러 가지 씹는 맛이 있어서 영양찰떡 우리 한국에서도 하면은 고 씹히는 맛들이 좋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참 좋아요. 네. 팬을 준비했는데 종이 호일 깔아서 하셔도 되고 그냥 오늘은 약간 기름을 좀 발라가지고 식용유 식용유 집에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떡은 좀 도톰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찰떡은 좀 얇게 구우면 맛있어요. 아. 윗부분이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리고 속은 촉촉해지는데 두꺼워질수록 바삭한 부분은 적고 촉촉한 부분만 많아지니까 그 바삭함을 좀 덜 느끼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 1cm 두께 정도? 그 정도가 좋고 그럼 반죽은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남기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그래도 충분히 팬이 생각보다 넓어서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팬이 3호, 케이크 3호? 3호보다는 훨씬 커요. 네네, 한 5호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맞아, 케이크 제가 요새도 케이크를 좀 굽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오븐에다가 오븐에다가 넣을게요. 저는 이제 미니 오븐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미니 오븐에다가 이걸 구워볼 텐데 미리 예열을 좀 해두시면 좀 더 빨리 구워지겠죠. 180도에서 한 5분 정도 미리 예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팬에 담아서 그냥 넣어볼게요. 지금 예열돼 있는 상태거든요. 30분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180도에서 30분 구워보도록 할게요. 30분 구웠는데 한번 빼볼게요. 색이 잘났죠? 갈색빛이 돌아야 맛있어 보이고 좋거든요. 팬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쭉쭉 하셔가지고 그럼 밑바닥은 대부분 쉽게 떨어지는데 이 옆에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밑바닥은 와 초코 케이크 같아요. 오 진짜 잘 나왔다. 밑바닥보다는 옆면에 붙은 것 때문에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옆에 부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꺼내서 식혀줘야 되나요? 꼭 네, 식혀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수분기가 생겨서 축축해지거든요. 요런 식힌방을 사용하시면 이쪽으로 수증기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제일 좋지만 없으시다면 요렇게 도마 사용하셔도 되고 이 밑에 젓가락 한 두 개, 세 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르기 좋을 만큼의 온도로 식혀주시고 그때 자르셔야 탄탄해요. 안 그러면 아직 속은 뜨겁고 당연히 자르기 어렵고 약간 흐물거림이 있어서 자르기도 힘들어요. 좀 식은 다음에? 그렇죠. 칼에 붙어서 이게 찐득거리니 그래서 약간 이거를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식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약간 칼에 오일을 발라서 그냥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주시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피자같이? 네, 피자처럼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뜨뜻하니까 이게 좀 쭉쭉. 맞아요. 아, 모짜렐라 치즈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 두께? 사실 이것보다 좀 덜 두꺼워도 맛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바삭해지면서 좀 더 맛있고, 이런 바삭함을 더 원하시면, 시간을 더 두시면, 요 부분이 더 두꺼운 크러스트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딱딱한 부분이 더 생기면 좀 더 바삭함이. 지금은?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죠. 이렇게 드시고. 야, 떡 같은 거 그냥 나 똑같이 먹고 싶어 하면은 요 정도 좋잖아요. 얇게 한 1mm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두껍게 하시면 바삭바삭함이 살아나요. 저는 바삭한 걸 좋아해서 조금 더 굽는 편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러게요. LA 파이로. LA 찹쌀 파이로. 찹쌀 파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LA 찹쌀 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제가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서 좀 복잡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럼 다 넣고 저어주면 끝나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네. 네. 저희는 떡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어머님 제사 차례를 1년에 이렇게 두 번 지내는데 이때 이 떡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선물하거나 좀 더 예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네모 사각팬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사각팬으로 구우시면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더 작게 자르셔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야 이거 어디서 사왔어 이거 고마워 이 이야기가 바로 나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해 주시면 이거 선물해 주시면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서 자, 상어 이모님, 아,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식을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수능시험 칠 때 이렇게 선물하면 참 좋겠네요. 그렇네요. 요게 좀 더 쫄깃쫄깃하고 딱 달라붙는, 이게 딱 달라붙어도 잘 안 떨어져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 견과류가 원래 뇌 모양이랑 이런 거랑 닮아가지고 맞아, 그것도, 두뇌에도 맞아요.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수능 볼 때 선물로 주면 딱이네요. 2019년도 수능 떡은 바로 LA 찹쌀 떡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주시면 아, 이런 정말 좋아하겠어요. 예, 좋은 데 가겠다. 네. LA 갑니다. 네, LA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찹쌀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상호 이모님 구독자분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돌리려면 엄여사님 채널로 가셔야 돼요. 네, 제 채널에 오시면 LA 찰떡 이거 말고 또 스틱도 있던데요. 맞아요. 아이들 먹기 좋게 잘라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어먹기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또 하와이안 찰떡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찰떡 요리를 좀 더 올리려고 하니까요. 제 채널에도 꼭 놀러와주세요. LA 찹쌀떡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